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원활하게 질의응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 소속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답변은 그 질문하신 기자분과 또 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동일한 언론사의 추가 질의는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기자 회견을 위한 당부사항으로 조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늘 기자 회견문 관련해서 질의하실 기자분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네. 네, 그 오만 사태였나. 그 질병관리청은 현장 PCR 효과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심장 항원 검사와 현장 PCR 검사 비용 차이를 좀 지적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민들이 민감도나 특이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감도나 특이도에 대한 효과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 비용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민감도는요, 양성을 양성으로 판감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양성자야? 그러면 그 양성자를 몇 퍼센트 찾아내느냐예요. 그 다음에 특이도는 음성자를 음성자로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시약이 너무 민감해서 양성자를 양성으로 다 찾아내지만 인간의 어떤 물질 반응에 따라서는 이것이 양성자로 찾아냈지만 실제는 보니까 음성자일 수 있죠. 그러면 특이도에서는 그 퍼센트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100명의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10명인데 100명을 검사했더니 양성자가 12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음성자는 2명이 더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80명이니까 20명이 나오면 그 중에 80명만이 음성자여야 되는데 실제는 78명이 된 것처럼 나오게 되죠. 이러면 민감도는 100%로 가지만 특이도는 98%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민감도와 특이도는 다른 거다. 근데 PCR 검사하고 그 항원 검사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PCR 검사는 이 바이러스 내의 핵산을 40번 증폭시키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탁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게 2의 n승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R 값이 15.78 그러면 이것은 정수 값이 그래프 값과 변형되면서 소수 값이 나오는 건데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15번 튀겼더니 15번 증폭됐더니 거기에서 양성 징후가 뚜렷하더라. 이것이 PCR 검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0번을 하는데 만약에 37.56 나왔다 그러면 37번을 튀긴 다음에 겨우 양성 값이 나오니 앞에 최초의 값이 작아요, 커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 발표하는 PCR 값이 낮으면 높은 겁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몸에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내에 들어가서 핵산을 뜯어내고 그 핵산 뜯어낸 것을 40번 증폭시킨 것이 PCR 검사라고 보면 되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체와 항원, 제가 감기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감기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항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감기를 낫고자 방어하는 건 항체고요. 따라서 항원 검사로 나온다는 것은 몸 내에 바이러스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그 진단시약 있죠? 거기에만 떨어뜨려도 막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PCR 검사는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접촉해서 하루 이틀 정도에 나오는데 항원 검사는 3일이니 4일이니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4일이나 5일 됐을 때 항원 검사에서 양성자가 나오면 이미 여러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뜻이고요. 또 그 사람 몸 내에 바이러스량이 최고치에 가까이 왔다는 거고,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치료약 있죠? 이 치료약은 초기에 투여해야 돼야 효과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투여할 시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박정원 기자님께서 얘기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항체, 항원, 그다음 PCR 방식의 차이까지 설명드렸고요.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여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이쪽에 자료를 내가 나중에 드릴 건데요. 여주시가 하고 있는 것은 17,000원이고요. 국가 PCR에서 하는 것은 57,000원입니다. 신속 항원은요. 지금 개인 부담은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들어가고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한 55,000원 정도 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용으로만 보면 국가 PCR과 현장 PCR과 그 다음에 신속 항원 방식을 도입하면 비교해보면 여주에서 하고 있는 현장 PCR이 가장 낮은 비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영세 기자님. 마이크 오영세 기자님. 네. 예, 공감신문의 오영세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도 보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도 그동안 여주시가 현장 PCR 검사를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 아마 뭐 2020년 10월 23일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현장 PCR 검사를 실시해 왔는데 그동안 그 여주시에서 이 PCR 검사를 실시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발표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여주시가 실시한 현장 PCR 검사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과 같은 이런 폄훼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질병관리청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방법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해라. 어떤 얘기든지 다 하도록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쪽에 자료를 보시면, 2016년 메르스 사태를 최초 도입된 사태 이후에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감염병이 대유행이 되는 비상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7일 만에 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냐면 코로나가 확진자가 한 10명도 안 됐을 때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지금 17만 명이 나온 지금은 평온한 시기인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도 빠리빠리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개학되는 시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은 사실은 여러 이유로 백신을 많이 안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감염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봤더니 대한민국이 검사 건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요. 심지어 외국은 20몇 번인데 우린 두 번이 안 되나 그래요.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질병청에 대한 질문으로 질병청이 무엇을 뭐 이야기할 거냐라는 걸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소상공인의 매출이 우리 1등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 여러분들 보세요. 2020년 하면 작년인가? 아니 재작년에 우리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반대로 그때 만약에 이걸 했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문을 이렇게 걸어다 달아 잠글 수 있을까요? 아니, 열어줄 수도 있겠다. 네? 영업하면서 관리 가능하지 않았겠느냐가 제가 가장 아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지자체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가 한 여덟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경기도 제일 밑에 31번째 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건데요. 여주시로 PCR 검사를 받으러 와요. 심지어 기숙학원 이런 데서요. 버스를 3대씩 동원해가지고 여주를 몰려오는 거예요. 여주에서 해주니까 그것도 무료로 이걸 왜 안 한다는 겁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약간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해야 됩니까? 질병청에 알아서 해야 되죠. 현재 현장 PCR 검사를 받은 인원은요. 20만 2,873명입니다. 2월 21일 기준으로 그렇게 현장 PCR에 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감뉴스 오현승 기자님 질문 답변 되셨죠? 네. 네. 다른 기자분, 네. 경인일보 양동민 기자님 질문 있으십니다. 네. 그 2번 내용의 설명형 2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적발증에서는 현장 PCR은 이미 다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제 네, 제가 그리고 또 근데 다수의 기관이 인천공항과 대전시라고 두 곳이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질병관리청은 인천공항과 대전시의 현장 PCR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여수시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입장은 이러한데 여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해 나가실 건지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있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인천공항이나 대전시에 하는 걸 갖고 뭐가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까? 예? 전국 지자체가 226개, 광역까지 포함한 243개가 전국 지방자치정부예요. 그리고 각 기관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요 기관들이 얼마나 많고 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요.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은 아마 램프 방식으로 해서 풀링, 그러니까 대량 검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만 채취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현장 PCR처럼 검체를 채취하여 바로 검사하는 시스템과는 두 곳 모두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미처 적지를 못했는데 아까 검사실 예. 아이들에 대한 것 어떻게 했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돼요. 제가 보시면 2020년 11월 30일 날 정세균 총리님을 면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1년, 그러니까 작년 1월이에요. 만 1년이 넘었죠. 이거 재작년이고요. 그때 건의했고요. 20년 12월 16일, 재작년 12월 16일에 제가 질병관리청을 쫓아갑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교육과 관련된 것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즉 교육부 장관님이시죠. 올 1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서울대, 키스트, 그 다음에 한국체대와 함께 직접 면담을 했죠.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도를 이유로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며칠 전이죠. 2월 18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을 만나서 현장 PCR 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님인 이재정 교육감님도 우리 그 현장 PCR 직접 보셨고요.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나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인정돼야 예산이 나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여주시청에 있는 현장 PCR에 오게 하는 것은 와서 검사 받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학교 가서 검체를 뜨거나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승인이 없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네. 플라타임스 노동환 기자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자체 예산으로 2020년 12월 2차년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자체 예산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주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2월 2일 기준 그 20만 2,800명 정도 검사 왔다고 했는데 여주시 인구 수가 전부 얼마 몇 명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주시 인구는 지금 11만 5천명 정도 돼요. 대략 한 12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주시 인구가 전체가 한 번 이상 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선별검사서까지 따지면 더 많이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여주시가 예산을 투입한 거는 약 50여억 원 정도 자체 예산으로 현장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을 네. 마이크 드릴게요. 오영수 기자님. 네. 오늘 교육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 중에 이제 여주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네. 어제 마침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이 3월 신학기 등교를 앞두고서 이제 이 검사 학생들에 대한 검사 방법을 기자브리핑을 어떻게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다핵 검사 방법을 승인해 달라라고 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네. 아마도 그 18일 날 이 시장님하고 같이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네. 참고로 해서 네. 아마 서울에서도 학생들의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현장 PCR 검사를 쭉 운영하신 한 2년 운영하신 경험치를 보면 네. 다핵 검사 방법에 대한 것이 또 현장 PCR하고는 약간의 또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당국의 어떤 허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주시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이 왜 타해 검사 방법을 서울시 교육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하기를 현장 PCR이나 이런 검사 방법보다는 아이들이 좀 너무 괴로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그냥 간단하게 타액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또 한번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타액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여기 있나?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타액은 일반 사용 승인 안 났다. 그럼 봐보세요. 여기 타액 검체 활용 PCR 검사 추진 2020년 12월 7일이에요. 지금 2022년이에요. 그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이쪽을 보시면 7일 만에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7년 숙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액은 왜 하냐면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게 이제 비인도도 막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구인도는 입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찔릴 때 애기들이 자지러지고 울어요. 근데 그 개인이 못하잖아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가면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애들도 울기도 하고. 근데 대형 검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에. 학생이 500명이다. 500명 일일이 혼자 찔러요? 뭐 사람이 찔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왜 그러냐? 타액을 그 옛날에 체면 봉투처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 침대 타서 오는 거예요. 그럼 기계로 한 번에 돌리면 돼요. 검체 채취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한 46만 명인가요? 제 기억에?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대량 검체를 합니까, 순간? 그래서 타협을 쓰자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스럽다. 또 하나는 대량 검체가 가능하다. 대량이라는 건 순간 애들이 집에서 뱉어오면 되잖아요. 아, 집에서 여러분들 이거 안 버리고 있어요? 가능하잖아요. 타액 뱉을 때는 갑자기 바이러스가 생기나요? 제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 타액의 조희영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건 이러한 대량 검체가 가능하고 또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의 학생하고 교직원 수는요 584만 명이에요. 584만 명을 검사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의 검사 시스템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하나, 아까 이제 그건 기자님 이해해 주시게 현장 PCR이라는 건 뭐냐면 PCR 그냥 방법이에요. 타액 PCR은 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코로 찌르고 입으로 찌르면 구인두, 비인두 PCR. 됐죠? 침으로 뱉으면 타액 PCR. 그러니까 검체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구인두, 비인두. 아, 비인두, 구인두죠. 입이니까. 이게 요거는 코비니까 비인두, 입은 구인두. 이게 면봉으로 하는 거 그런 거고요. 타액은 액이잖아요. 침을 뱉는 거. 요게 이제 검체가 어디서 나 추출했느냐가 구인두, 비인두, 타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법은 PCR입니다. 여주시가 신속 PCR에서 현장 PCR로 용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속 PCR 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신속 항원처럼 외국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항의하는 그 기관에서. 그건 아니지 않냐. 지금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현장에서, 즉 여기에서 이게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검체를 떠서 기계 추출기에 넣고 PCR기 돌려서 찾아내자. 이게 그래서 현장 PCR입니다. 기자님 말씀에 그 용어의 차이 그리고 현장 PCR이 도대체 뭐냐. 여주시라고 하는 현장에서 PCR을 한다. 근데 그거는 오늘 여기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전국에 27개인가요? 9개인가요? 9개? 29개밖에 없는 데다가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여기 가려니까 어때요? 24시간에서 48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48시간 걸리는데 1시간에 1명을 옮긴다 그러면 48배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여주시는 1시간에 한다 그러면 1명이 감염될 때 한 사람이 1명 감염시킬 때 국가 방식은 48시간 걸려오면 48명을 감염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겠어요? 이게 누중되는 누중수가 얼마나 무섭냐면 한 명이 하루에 한 명만 감염시킬 때 전 세계 80만인이 몇 명 감염되냐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계학적으로 뽑아보니까 33일 만에 전체 80만 명이 감염되나 그래요.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 32, 64, 128, 512, 1024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컴퓨터 메모리 칩 그 증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현장 PCR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해야 확산을 잡는다. 그런데 그 방식도 가장 정확한 핵산 추출해서 유전자를 핵산을 추출해서 유전자 증폭 박식인 PCR 증폭 박식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 갑자기 질병관리청 얘기하면 좀 이렇게 열을 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오영선생님 답변 드렸죠. 네. 그 서울뉴스통신 네. 이민희 기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장님. 네.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주시에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관련해서 뭐 조금 격이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주시의 특산품이 가장 큰 특산품이 무엇이며 관련된 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로 인한 어떤 매출의 어떤 증대 그다음에 감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관광 레저와 관련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여주시는 그 1년 5개월 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양장 여관을 매입을 했다는 예, 취재가 하나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 관광지 활성화다는 유스 호스텔 매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시의원분들이 이 관련 그때 당시 그 특정인의 특혜를 준다며 매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사업은 이 코로나 지금 시대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자님 죄송한데요. 세부적인 거는 관련 부서에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코로나와 쌀과의 관련성을 제가 관련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쌀 잘 팔리고 있고요. 전국 최고값을 받고 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소상공인 매출액이 경기도 1위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시설에 대한 얘기는 개별 사안이라 여기서 답변을 하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른 기자님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마이스 윤정명 기자입니다.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여주시 현장 PCR 관련 방역 상황이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모범이라고 보이시고요. 그 중요한 게 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없겠다는 거, 그다음에 인구수의 역진자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성과라고 보이시는데 이거 이런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 관청에서 여주시를 콕 찍어서 PCR 검사에 대해서 어떤 게 불명예하다 이런 형태 이런 식의 발표를 했다는 데 있어서 혹시 질병관리청이 이제까지 진행하던 방역 행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것을 잘못됐다 또는 혹은 여주시와 다른 그런 과거 취향으로서 전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드러날까봐 주변 관청에서 여주시 방역 행정을 콕 찍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사적으로 그 기자님께서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말씀의 요지는 질병관리청이 여주시 현장 PCR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질병관리청의 어떠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가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네, 기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분석이라 제가 그거를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지금 재정연속도 실시해서 여주시에서는 최저 확진자 또 매출액 증가 1위 그리고 공정이 문 닫는 경우도 없고 집단 감염을 막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를 저는 이 정도만 하면 입증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왜 안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해 주셔야 될 얘기지 자칫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하나의 기관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저는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PCR 얘기만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기자님.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자 회견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 여주시 현장 PCR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의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질병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너와 내가 없고요. 옳고 그름이 없고요. 선후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 어머니들은 밤새워 머리맡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17만 명이 되고 그 결과 병원 시스템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주시가 하고 있는 현장 PCR을 한다면 지금의 압력, 지금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질병관리청이 여주시와 오르니 그르니 논쟁을 하면 코로나가 이겨진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에 그러니 그럼 우리가 함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바로 문제에 집중해야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어떤 문제제기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말씀은 여주시가 현장 PCR 운영에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